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137억 년 우주의 진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온도와 우주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로 WMF 인공위성의 관측 자료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우주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제시해야 했죠. 첫째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뭐 혹은 뭐 200억 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37억 년이라는 것이 거의 정확한 수치로서 우주 탐사, 특히 WMF 인공위성에 의한 초기 우주의 모습을 측정한 후 우리 인류 사회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우주의 초기를 재현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한 상상 실험을 한 가지 해보면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예를 들면 뭐 3000도 정도 되면 철이나 이런 건다 녹죠. 4000도 넘어가면 그 강한 텅스텐도 다 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별 속을 보면 온도가 핵융합을 시작하려면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되죠. 지구상에서는 그 정도 온도를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핵융합로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00만 도 이상의 온도를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물질 상태가 아주 유니크해진다는 거죠. 녹고 나면 용암처럼 걸쭉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죠. 그래서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도 하나로서 우리는 이례적으로 우주 초기 양상을 가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별인 태양을 살펴보면 태양의 내부에 핵융합이 일어나는 내부에는 온도가 1500만 도. 그래서 가운데쯤 되면 500만 도, 태양 표면에서는 6천 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온도하고 우주 현상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밀도입니다. 태양의 경우에는 태양 코어, 핵융합이라는 중심에서는 물의 밀도의 대략 한 150배 정도가 되죠. 태양 표면에 가면 물의 밀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중심으로 오면 밀도가 물의 밀도의 150배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나 천체들을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속성 중에서 온도하고 밀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에서도 초기 우주를 구현하는데 온도라는 함수가 온도라는 파라메타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함수로서 시간의 추이에 따른 온도의 함수를 알게 되면 우주 초기에 어떤 소립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라메타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도하고 시간의 관계, 우주의 진화가 바로 우주의 시간이죠. 우주의 시간별 온도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온도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초기 우주에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는 방정식은 그 유명한 열역학 제1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간단한 폼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의 디퍼런스는 압력에다 그 볼륨, 부피의 변화율을 대해준 것이 제로라는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열역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우주 초기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주의 온도를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과정에서는 전체 우주를 구형으로 생각하고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AT라는 함수로서 표현하고 또한 우주 전체 밀도도 시간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이러한 구형의 우주를 상정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에너지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상대성 이론에서 MC 자승이 되죠. 이 경우에 질량은 9를 상정했기 때문에 3분의 4파이 R3성, 그러니까 A3성이 되죠. 이쪽에는 R 대신 A를 썼을 경우에 3성의 이게 부피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되죠. 자, 이것이 질량 M이 되죠. M에다가 강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볼륨은 반지름을 A로 뒀을 때 3분의 4파이 A3성이 되죠. 이쪽에서 반지름하고 밀도는 시간의 함수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역학 제1 법칙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미분 형태로 쓰면, 이러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이 V하고 E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우선 DTDE를 해보면 시간에 대한 미분은 다스로 표현하죠. 요 함수를 미분해 주면 됩니다. 4파이 오버 3 반지름을 미분해 주면 3이 앞으로 나가고 A자승이 되고 A다시 되죠. 그 다음에 밀도의 강속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A도 변수고 밀도 로우도 시간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미분을 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로에 대해서 미분하죠. 4파이 3의 A3승의 로에 대한 시간의 미분을 로다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속이 되죠. 또한 지금 볼륨에 대해서도 시간에서 미분을 해주죠. 앞에 있는 건 압력입니다. 압력 곱하기 볼륨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3분의 4파이의 3의 A자승의 A다시 되죠. 반지름에 대한 미분이 되죠. 이것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팩터를 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4파이 A자승이라는 팩터가 나오죠. 이쪽에도 4파이 A자승이 나올 수가 있죠. 4파이 A자승. 그래서 공통 팩터인 4파이 A자승으로 묶어주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A 닷 로 강속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서는 A 3분의 A 로 닷 C가 되죠. C 자승이 되죠. 그 다음에 P에 A 다시 되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예. P에 A 다시 제로라는 거죠. 예. 이 방정식을 다시 써주면, 4파이 A제곱을 없애줄 수가 있죠. 제로니까. 그리고 로 닷에 있는 개수로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 닷, 그러니까 밀도에 대한 시간 미분은 로 닷 플러스 AC 스퀘어의 3가 되죠. AC 스퀘어 3로 하고 로 플러스 P분의 A C자승의 P가 되죠. 저게 3A 다수로 뺄 경우에 천천히 전개해보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써주면 3A에 A닷 이꼴 제로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공식이 복사압하고 밀도하고 관계가 상태 방정식으로 주어집니다. 압력은 밀도 곱하기 강속의 제곱 그리고 어떤 상수가 붙습니다. 이 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우주적 파라메타인데 이 상수의 파라메타를 복사일 경우에 광이나 빛의 복사일 경우에는 이건 W
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가 3분의 1로 C 스퀘어가 되죠. 예, 이때는 W가 1 오버 3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일 경우에는 압력이 제로가 됩니다. 인텍션 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거 이때는 가루 아주 분말 형태로 된 걸 상정했을 때 인텍션 하지 않는 물질인 건 압력이 제로가 되고 이 경우에는 W가 제로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초기 우주는 복사 시대의 우주를 말씀드리면 이때는 압력이 1 over 3 rho c 스퀘어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rho 다섯 마이너스 3 a 다섯 a의 rho에 자, 요 p 대신 3분의 1 rho c 스퀘어를 넣어주면 3분의 1 rho가 되죠. 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a 닷 a rho라는 수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a 닷하고 a 소위 말해서 a 닷은 반지름에 대한 미분이 되고 a는 반지름이죠. 그럼 도대체 a 닷하고 a라는 이 시간의 함수가 도대체 뭐냐 하면 이것이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허블 상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허블 상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차원을 비교해 주면 허블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가 팽창할 때 팽창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하는 상수가 허블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블 상수의 단위를 보면 h는 r분의 v가 되죠. 다시 말하면 r은 a가 되고 v는 r에 대한 미분이 되니까 a 다수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지금 우리가 유도했는 이 방정식은 천문학에서 특히 초기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체 방정식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이 문제,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야 될 방정식은 지금 이제 도출한 밀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4H로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닷 오버 A가 바로 요 값이 허블 상수에 해당되니까. 예. 그럼 자, 이 방정식을 푸는데 허블 상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사실은 허블 상수가 상수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변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를 구하는 방식은 평형 상태의 우주를 가정을 하고 인계 상태의 우주입니다. 영원히 팽창하지도 않고 영원히 수축하지도 않는 그런 우주를 가정할 경우에 어넬리틱한 형태로 허블 상수가 풀어지는데 이때 가정하는 것은 우주 전체 질량이 M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한 갤럭시가 이렇게 탈출한다 했을 때 이 운동, 속도 V로 탈출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자승이 되죠. 그거하고 이 중력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중력 법칙, 소위 마일리 법칙이죠. 마일리 법칙의 에너지, 중력 에너지는 마일리 상수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테스트 갤럭시가 질량 M을 했을 때. 예. 자, 이것이 제로 되는 조건을 찾았을 때 우리가 허블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블 법칙은 V는 RH로 주어진다 그랬죠. 집어넣으면 M, R 자승, H 자승은 예. 넘기면 R분의 G small m, 테스트 갤럭시의 질량에다가 우주 전체의 질량, 예, 우주 전체 질량은 3분의 4 파이 R3승의 질량이니까 예,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죠. 로우가 되죠. 이때도 크리티컬한 로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구해주면 양쪽에 M하고 R자승을 없애줄 수 있죠. 이쪽에 분모의 R 이렇게 없어지죠. 예. MR 자승 없애버리면 H 자승은 허블 상수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냐면 8파이 G의 3의 로 C라는 형태가 납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로라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자,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우리가 풀어야 될 이 1차 미분 방정식 이 1차 미분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다스는 마이너스 4H니까 H제곱이 주어졌으니까 H는 8파이 G의 3의 로의 2분의 1승의 로가 되죠. 예. 이걸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로 2분의 1승 로 2분의 1승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의 2분의 3승이 되죠. 간단한 지수입니다. 4가 루트 안으로 들어오면 16이 되죠. 16 곱하기 8 하면 128 파이 G의 3의 2분의 1승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이 로를 좌측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로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로 다시 바로 마이너스 128 파이 G의 3의 2분의 1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쪽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로 다섯 dt분의 d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간 d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오른쪽 변도 마찬가지 앞에 128 파이 g의 3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dt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겁니다. 자, 요 d 분모에 있는 dt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d로의 밀도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죠. 오른쪽 변은 밀도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적분이 되죠. 밀도에 대한 적분이 되는데 이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마이너스 2분의 3의 플러스 1의 로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지수의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죠. 다시 쓰면 마이너스 2의 로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128 파이 G의 3의 2분의 1승의 T가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밀도하고 시간의 관계입니다. 밀도하고 시간의 관계죠. 그래서 시간은 밀도하고 어떤 관계로 맺냐 하면 양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질 수 있죠. 이 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분모가 128 파이 G의 3의 2분의 1승이 되죠. 자,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분자가 다 분모로 늘어올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2분의 1의 다시 있습니다. 2의 로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늘어오면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1로 되죠. 간단한 지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2분의 1이 지수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4를 128, 128을 4로 나눠주면 32 파이 G의 3의 2분의 1승이 되고 로의 2분의 1승이 되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단계를 더 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 공식이 뭐냐 하면 열역학에서 잘 알려진 공식인데 우리가 복사압은 상태방정식의 3분의 1 로시 스퀘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태방정식에서. 그거와 동시에 스트방폴츠만 공식의 그 복사에너지 공식에 의하면 복사압은 3분의 1 AT 4승에 비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다 알려진 수식이죠. 이때 이거는 복사 A라는 건 복사 에너지 밀도입니다. 반지름이 아니고 복사 에너지 밀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밀도 요 수식에서 우리가 구하자 하는 로는 어떻게 되느냐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속 나누기 AT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로를 이쪽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로 대신 AT 4승의 3의 AT 4승의 강속의 제곱의 자 2분의 1승이었죠. 로가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수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무슨 수식이었냐 하면 이 수식이 T 시간에 대한 밀도가 지금 시간에 대한 온도로 바뀌어졌죠. 자, 다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밀도하고 시간의 관계입니다. 우주 초기의 밀도하고 시간의 관계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밀도하고 시간의 관계가 온도하고 시간의 관계로 바뀌어졌죠. 열역학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시자승의 32파이 GA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의 2분의 1성의 1 오버 T 4승하고 2분의 1 T 4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 T 자성은, 온도의 자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주면 되죠. T하고. 3C 자성의 32파이 G의 A의 2분의 1승의 1 오버 T가 되죠. 자, 루트를 취해주면 4분의 1승이 되죠. 4분의 1승이 되고, 이건 루트 T가 되죠. 자, 이거는, 파이는, 3.14, G는 마일리적 상수, A는, 복사 에너지 밀도 상수입니다. 그리고 강속.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물리 테이블에서 다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1.5 곱하기 10의 10성, 1 오버, 예, 뭐냐 하면 타임이 됩니다. 예, 단위는 세컵입니다. 예. 예, 다시 쓰겠습니다. 이 수식이 우리가 우주에 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1.5 곱하기 10의 10성 루트 T. 자, 여기서 T는 타임입니다. 시간. 이거는 온도인데 켈빈, 절대 온도 K로 표시한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주가 빅뱅 후에 1초가 지났을 때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죠. 1.5 곱하기 10의 10성 K도라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도 우주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수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물리 방정식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숫자 값으로 표시된 과학적 결과가 참으로 많은 오랫동안 그 과학에 증명된 공식들의 집합으로서 그런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썼던 게 잡았어요. 열역학 1법칙을 썼죠. 자, 열역학 1법칙을 썼고 두 번째 썼던 게 바로 E = mc4승을 썼죠. 예. 두 번째 E = mc4승 썼습니다. 세 번째는 상태 방정식을 썼죠. 압력하고 예, 상태 방정식을 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썼던 게 뭡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성 운동 에너지 공식을 썼죠. 또한 마일리력 중력의 공식을 썼죠. 예, 이거야말로 뉴턴의 그 위대한 예, 공식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썼던 공식이 뭐였나 하면 예, 허블 법칙을 썼죠. 허블 법칙이야말로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걸 밝혀준 거죠. 팽창하는데 우리한테서 멀리 있는 갤럭시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팽창하는 속도가 우리한테 멀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느냐가 거리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허블 상수라는 걸 알게 됐죠. 예. 이 허블 상수야말로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리고 어떤 갤럭시가 은하가 우리에서 멀어지는 정도인데 그 측정을 해보면 네더시프트를 통해 측정을 해보면 어떤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1 over h가 되고 이 값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재느냐 이 기울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이것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천문학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거리를 재는 역사하고 지난 500년 동안 천문학이 아주 집요하게 특히 그 허벌이 그 1940년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이런 것이 굳혀지면서 많은 천문학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허벌 상수를 구하는 것이 아주 근대 천문학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벌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고 그래서 왜 우주의 나이가 옛날에는 뭐 심지어 200억 년이다 뭐 150억 년이다 최근까지 150억 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2003년도 이후로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년.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공학적 그 에라 범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좌 제목이 왜 137억 년 우주에 지났냐. 이거는 이 값이 2003년도 이후에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허블 상수를 정확히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허블 상수를 정확히 재는 것은 천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블 상수가 아니고 허블의 이 상수가 시간의 함수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가 우주 초기하고 50억 년 후하고 지금하고 각각 다른 함수로 지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이 예. 우주 팽창 레이트가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게 허블 상수인데 허블 상수가 시간의 함수라는 거죠. 예. 이 시간의 함수인데 이것이 관련되는 것이 조금 더 요약해 말씀드리면 자 우선 요 방정식 흐름부터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상태 방정식을 했었죠. 예, 상태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 W 값이 W 값이 3분의 1이면 뭐냐 하면 라디에이션 도미넌트한 그 복사압이 도미넌트한 우주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주의 반지름이 자, 허블 상수와 관계 있습니다. 우주의 반지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 2분의 1 속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AT가 결국은 허블 상수가 AT분의 A닷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주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시간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참으로 중요한 값이죠. 그다음에 물질 인터랙션 하지 않는 물질 사이에는 W가 제로라고 그랬죠. 그럴 경우는 압력이 제로입니다. 압력이 제로인 우주, 물질 도미넌트한 우주에서는 우주의 반지름이 어떤 식으로 비례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3분의 2로 바뀝니다. 소위 말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레이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답 중에 W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ρc가 되죠. 왜냐하면 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예. 로시가 되면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 예. 물리적으로 조금 애매한 개념입니다. 압력이 플러스인 건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압력이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자 어떤 천체가 있다 했을 때 이 바깥은 진공이죠. 압력이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천체를 압축시키는 경우죠. 근데 이 압력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진공의 압력입니다. 이 진공의 압력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진공의 이 팽창압이 결국은 현대 천문학에서 아주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백휴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 최근 1990년도 이후에 천문학에서 아주 핫토픽이고 예,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백휴의 압력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하니까 우주의 반지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예, 우주의 반지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지수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허블 상수 곱하기 t라는 이런 놀라운 가속 팽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가 아주 급속히 빨리 팽창한다. 그 옛날에는 물질 도미넌트한 시대는 t의 3분의 2, 복사 도미넌 시대에는 시간의 루트 t에 비례하는 거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우주 팽창 이 속도가 우주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바뀌는 정도가 바로 허블 상수인데 허블 상수가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허블 상수를 잰다는 것은 우주 전체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의 우주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우주의 밀도하고 우주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우주의 온도하고
우주의 시간하고 관계를 이런 수식으로 유도했죠. 이 수식을 갖고 우리는 우주 초기, 특히 이 수식이 유도된 가능성은 복사 도미넌트한 시대입니다. 복사가 지배한 시대, 라디에이션이 지배한 시대에 있어서 우주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를 일회적으로 수식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1초 후에 빅뱅이 터지고 1초 후에 온도가 1.5 곱하기 10의 10성도 K가 됐다는 걸 알게 된 후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했을 때 그 상태에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 자료는 우리가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 137년 현재까지의 우주의 변화입니다. 즉 137년 우주의 진화가 되죠. 이 137년 우주의 진화 이 제목도 보세요. The Hist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의 역사가 한 파라미터, 즉 온도라는 한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처음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구상에서 삶에 있어서도 계절이 바뀌고 어떤 변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몸 상태를 뭘 체크합니까? 우리 체온을 체크하죠. 간호사들이 매 순간 와서 항상 온도를 재죠.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체온이 한 유기체의 몸 상태를 말해주듯이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그 변수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모아집니다. 템퍼처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작년도에 하와이의 용암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용암섬에 가보면 용암이 분출해서 수백만 년 사이에 그것이 아주 지상 낙원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용암이 분출한 현장에 가보면 용암이 굳어진 그 전체 상태의 풍광은 아주 일의적입니다. 한 가지 풍경밖에 없어요. 다른 차별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온도를 올려가면서 상상실험을 해보면 우주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하나로 다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도표에 보면 역시 이름도 History of the Universe입니다. History of the Universe.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빅뱅에서부터 137억 년까지 전체 요 사각형 안에서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 거 보세요. T, 타임이 있죠. 10의 44승초 쭉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변수는 T, 라지 T, 템퍼러처입니다. 10의 32성도부터 해서 지금 우주의 나이는 2.7도 K입니다. 그때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전부 다 뭘로 바꾸느냐 하면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야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면 바로 온도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는 이것이 우리가 물리적 실상을 그려보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온도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는 거. 예를 들면 그 변환 수가 어떠냐 하면 볼트만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퍼 K가 되니까 어떤 온도가 예를 들면 10의 10성도 K가 있다. 이걸 일렉트론 볼트 바꿔주려면 대략 이걸 곱해주면 간단히 하면 10의 마이너스 4성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래서 4를 빼주면 되죠. 지수를. 그러면 10의 6성이 되죠. 뭐냐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이걸 뭐냐면 1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주론에서 입자물리학에서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의 질량이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럼 이걸 온도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의 6성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10의 6성 해주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거기다가 8.6 곱하기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요거를 온도를 환산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략 11조도가 됩니다. 11조도.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온도로 바꿔주면 11조도가 되는데, 우주 초기에 이보다 높은 온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포톤이 충돌할 경우에 이 포톤이 양성자하고 반양성자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빛에서 광자에서 입자가 물질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성되는 온도를 스레시홀드 온도라고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질량이 양성자의 대략 저 1800분의 1쯤 되는 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렉트론의 질량을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면 51만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걸 온도로 바꾸면 59억 도가 됩니다. 59억 도 K.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포톤이 언제든지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예,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이 만나서 포톤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로 가면 물질하고 입자가 서로 커플링이 돼 있어요. 엉겨붙어 있는 거죠. 그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예, 물질하고 입자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문지방 온도보다 떨어지면 예, 포톤이 빛 알갱이가 물질로 바뀌는 현상은 쉽사리 일어나는데 물질에서 빛으로는 바뀌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물질하고 광자가 막 섞여 있는 우주에서 아주 초기입니다. 우주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이 빛이 대부분 물질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주 초기에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1조 분의 1초 때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전체를 몇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면 137억 년 전에 자 우주가 빅뱅이 터진 거죠. 네, 빅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략 10의 34성 혹은 10의 35성 초 이때 중력자가 중력을 매겨주는 입자가 분리돼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35성 초에서는 유명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 시오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우주 팽창하고 10의 12성 초분의 1 됐을 때는 전자기력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강한 상호작용하고 분리되는 거죠. 분리가 되고 100만 분의 1초가 됐을 때는 쿼크가 우주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이 컨파인먼트 구속이 돼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업쿼크 두 개하고 다운쿼크 하나로 되어 있죠. 이 쿼크들이 서로 그 열 에너지를 극복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양성자를 만드는데 시작되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6성 세크 초. 100만 번에 빅뱅이 터지고 100만 분의 1초 지나서야 우주가 쿨다운 됐어야 이 쿼크들이 세 개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도 다운 쿼크 두 개하고 업쿼크 하나에서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초 때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론, 양성자와 중성자가 100만 분의 1초 이후로 우주에서 결정돼 나오는 거죠. 예. 자, 이것도 옆에 도표 보시면 쿼크도 이제 보면 가장 무거운 탑쿼크에서 바텀쿼크로 바뀌고 바텀쿼크에서 참으로 바뀌고 참에서 스트레인지로 바뀌고 그것이 또한 업쿼크로 바뀌죠. 다운쿼크도 업쿼크로 바뀌죠. 왜냐하면 업쿼크이 질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예. 대부분 쿼크들이 붕괴가 돼서 업쿼크로 바뀌는 거죠. 1초가 지나면 빅뱅이 터지고 1초가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주에 대해서 뉴트리노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업쿼크 두 개하고 다운쿼크 하나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양성자가 형성이 되고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하다는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자, 양성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중성자를 해보겠습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양성자로 바뀌고 전자로 바뀌고 중성미자로 나옵니다. 양쪽에 전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하가 제로죠.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돼주면 전하가 제로 맞춰지죠. 그래서 전자가 나오고 중성미자가 나옵니다. 예. 이때는 반중성미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성자가 붕괴를 해서 중성미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전하 차지가 맞아 들어가죠. 플러스 1, 이쪽에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이 반응이 사실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이 반응이 이걸 중성자 플러스 이쪽에 있는 뉴트리노, 뉴트리노가 이쪽 우변을 넘어가면 반물질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성자하고도 뉴트리노가 이렇게 되고 중성자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가 온도가 높을 때는 이 상태로 소위 말해서 뉴트리노하고 전자, 중성자하고 뉴트리노 양성자가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해서 이런 반응이 되는데 온 우주가 쿨다운, 식어 들어가면 이 반응이 도미넌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된 이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소살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빅뱅 후 1초 후. 자, 빅뱅 후 1초 후 뭐 온도가 얼마죠? 예, 1.5 곱하기 10의 10승 도에 원오반도 또 T인데 이게 1초로 이어오면 바로 1.5 곱하기 10의 10승 도 K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을 유도를 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 후가 되면 소위 말해서 그 퍼스트 쓰리 미니츠죠. 그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가 모여서 헬륨 알파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와인버그의 책 태초의 3분간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억흑 두 개하고 단흑 하나 만들어지면 양성자가 형성되죠. 소위 말해서 수소 원자 핵이 우주에 만들어진 겁니다. 대략 1초쯤에.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 되었을 때 대략 100초쯤 오다가 되면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 모여서 헬륨 알파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헬륨 알파 파티클이 이때 만들어진 헬륨 원소를 원시 헬륨이라고 하는데 원시 헬륨은 우주에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가 이렇게 16개 입자를 봤을 때 이 중에 두 개가 중성자입니다. 비율이. 그러면 이게 양성자고 이게 중성자로 봤을 때 이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알파 파티클을 형성하는 거죠. 그럼 이거 전부 다는 수소고. 그러면 전체 우주에서 수소하고 헬륨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네 개 입자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4분의 1 헬륨. 4분의 3이 수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론에서. 그래서 지금 우주의 원시 헬륨, 우주 전체의 헬륨은 4분의 3, 4분의 1, 즉 25%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지금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75%가 대략 수소고 25%가 헬륨입니다. 이것이 우주 초기 3분의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예, 3분의 결정이 나고 38만 년 후에 드디어 포톤이 우주에서 투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137억 년 지금 갤럭시를 만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갤럭시 아주 멋있는 장면인데 이 2천억 개 별로 되어 있는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는 대표적인 한 갤럭시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 갤럭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위로 올라가 보면 38만 년 전에 빛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쭉쭉쭉 올라가면 우주 초기가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뱅에서부터 네 가지 힘이 분화되고 그리고 양성자가 형성이 되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빛이 투명해집니다. 우주에 대해서 빛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38만 년 전에 우주를 탈출을 해온 그 태초의 빛을 2003년도에 인류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측정했던 건 뭐냐 하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온도를 잰 겁니다. 온도를 쟀더니 우주 전체가 균일한 온도가 아니고 10만 분의 1도 온도의 편차를 갖는 걸 알게 됐고 그 10만 분의 1도 온도에 의해서 137억 년 동안 무엇이
되었냐 하면, 예,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예, 솔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있고, 행성 지구의 예, 유기체라는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물질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거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인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